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 따라서 반등을 했는데 시원하게 또 추가로 못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밀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견디고 있다는 측면들이 지난주와 이어졌던 여러 가지 변화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제 중국 동향과 또 오후장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요즘 제약 바이오주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빨간 펜 시간에서 점검을 해봐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제약 바이오주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없을까라는 쪽에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대비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쪽과 코스닥 제약 업종 모두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2월 달 넘어가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이 이어지는데 그 전부터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오히려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시장보다 완연히 떨어지는 모습을 가고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절대 뭐 시장을 어떤 이기는 대표적인 섹터는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이를 또 어떻게 이용을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함께 이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제약 바이오주 하게 되면은 딱 하나가 떠오르는 게 기존의 성장주입니다. 즉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재무구조나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좋아도 이거 하나 신약 터트려서 어떻게 보면 큰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은 엄청날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성장주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밸류를 많이 주고 거기다가 신약만 한번 이어져라 라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현상 쪽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주에 대한 시각들이 일단 실적 안 되고 좀 부담감 가는 밸류가 높은 것들은 일단 약간 좀 배제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먼저 일단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신약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일단 물질 탐색부터 신약 상용화까지 그러니까 즉 아주 초기 단계부터 완성화까지 성공할 확률이 지금 글로벌 회사가 0.01%입니다. 자금도 이 정도 1조에서 3조까지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10년, 15년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알고 있는 임상, 일상, 통과, 우아, 주가는 반등 이런 쪽이 아니라 거쳐야 될 산맥이 엄청 많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만 쫓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를 한번 도식화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한 만 개 정도 신약 후보 물질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쭉 이어져서 결국에 한 개 시판돼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도 한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내는 게 한미약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했던 파이프라인 관련된 신약 후보 물질이 지금 오르기 시작하면서 한미약품을 좀 주가를 흔드는 것은 대부분 그런 쪽이죠. 허가를 신청했다가 실패했다. 그리고 아니면 어떤 기술 수출을 했는데 이게 적응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일단 보류됐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실패가 상당히 많은 업종이 이쪽이구나라는 쪽도 분명히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개발 관련된 쪽을 계속 추적하는 게 저희의 투자자들의 일인데 참 어렵죠. 용어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또 수혜 섹터로도 볼 수 있겠죠.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 시장의 관심이 이동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인 회사가 시젠입니다. 작년 순이익이 5천억이 나왔는데 시총은 3조 5천억, 상당히 저평가죠. 그런데 시장에서 반응을 못하고 계속 밀리는 이유는 이게 과연 5천억대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니면은 주가의 속성상 작년에 5천억을 벌었으면 올해 6천억을 벌고 그다음에는 7천억을 벌고 이런 우상향이 계속 이어져야 주가도 같이 그에 걸맞게 움직이겠죠. 하지만 여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주가도 작년 8월 고점 대비해서 6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영속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이 정점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반응하는 부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업체별로 악재가 계속 나옵니다. HLB도 지금 최근에 나왔던 식약처의 조사 이 부분과 함께 이걸 이기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했는데 HLB가 돈이 많아서 이를 무상증자를 했느냐 일단 이 부분은 또 의문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효과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회용약품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적응증 추가 이 식도염 관련된 쪽에서 실패를 했고 일가가 뭐 주가 조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도 얘기 나오다 보니까 어떤 주가는 또 속절없이 흔들리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대웅 관련된 쪽도 특히 메디톡스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 나왔었고 바이낸스도 최근 들어서 어떤 용량 변경 같은 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주가에 그리고 또 실적에 심각한 또 더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신뢰성에 대해서 타격을 입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올리패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진통제 임상 결과가 실망스러웠는데 뭐 회사 측에서는 일단 적응 유의미한 적응증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임상 이상으로 들어가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이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 그동안 보였던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뢰 관련된 쪽도 제약 바이오주가 충분히 주지 못한다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그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네오이뮨텍이 IPO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또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많이 청약들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일단 나오면은 파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SK바이오팜은 적자였는데 바이오사이언스는 한 260억 대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쪽은 보여지고 있고 백신에 대해서 수익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시총 5조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기가 조금 더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특히 IPO의 특성상 초기에 일단 파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전략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대감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암연구학회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뭐 AACR, 에스코 뭐 이런 쪽으로도 이어지다 보니까 제넥신, 진호그밴 컴퍼니, ABL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다 보는데 이게 중요한 게 기대감입니다. 둘 다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또 일정과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어떤 아이디어가 강하게 어떤 투자 심리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실적 흐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지금 나오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쪽 그리고 CMO 관련된 쪽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올해 주가는 재미가 없고요. 특히 비싸다는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나머지는 또 적자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시점에서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들 분명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투자 심리에 대한 개선의 모멘텀이 어디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시장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커스가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종목은 압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실적이나 성장세가 되는 쪽으로 압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기준으로는 반등하게 되면 비중을 줄인 게 맞겠다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일단 바텍이라는 제가 예전에 오스템 임플란트부터는 의료기기 관련된 쪽은 가장 또 계속 언급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덴탈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부진했던 치과 진료가 이제 해외 중심으로 성과가 나온다. 가장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적은 회복하는데 주가는 이제 서서히 회복하는 측면이다라고 하게 되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레벨업이 시도가 될 것이다라고 관점 쪽에서 지금 가격대 부분 그렇게 크게 지금부터 약간 조정받는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가격은 이제 3만 원대를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두 번째로는 뷰웍스라는 회사가 눈에 띄는데요.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 그리고 디지털 투시기 그러니까 즉 약간 카메라 쪽과 연관이 돼 있는 쪽인데 시장의 25%를 점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용 쪽에서는 강점이 있다는 쪽이고요. 실적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우상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실적과 함께 주가 흐름들이 한번 부각받았다가 서서히 또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약한 1차로 3만 6천 원대 이상은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흐름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찾은 종목들은 의료기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계속 바꾸는 아이디어가 더 좋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의견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